예, 간펄 스페셜 던전을 한번 트라팔가로 덱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던전은 자유형 타입을 제외하고는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더블 핑거가 자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체력이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형인데 제가 기속성 덱으로 데려온 게 트라팔가로랑 아프랑 워낙에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왔고요. 더블 핑거를 기속성 버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자유형이 아니지만 더블 핑거는 그냥 끼워넣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또 구하기 좀 어려우신 게 흑의 에이스가 당연히 구하기 어려우신 영웅인데 요 영웅 빼고 자유형 영웅, 기속성 영웅 아무나 넣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 영웅은 조금 다 생각해보니까 다 가차네요. 더블 핑거 빼고는. 그냥 나중에 제가 무과금 덱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주회를 돌고 있는 그런 덱이고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덱으로 돌고 있어요. 자유형 공격력 2.5배도 좋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방 커프 이런 애들이 좋긴 한데요. 여기 보스가 속속성이기 때문에 기속성 덱으로 데려가시면 더 쉽게 깨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쭉쭉 가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 없고요. 스테이지 6에서 중간 보스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체력을 50%로 그냥 깎아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랜덤 보스는 코니스인데, 코니스 같은 경우는 만나면, 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저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그냥 사라집니다. 아주 좋은 영웅입니다. 자, 제가 기속성 덱으로 데려온 이유를 아시겠죠? 다 속속성, 대부분 속속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쭉 넘어가시고요. 제가 워낙에 좀센 덱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좀 순식간에 녹일 수가 있어요. 센좀 오버했죠? 자,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바로바로 바로 다 죽이죠. 자, 코니스는 안 나왔네요. 코니스는 안 나왔고, 다음 판이면 중간 보스가 나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대 맞았네요. 하고, 이렇게. 어우, 슬로시 아주. 자, 중간 보스가 나왔는데, 이 피에르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할 때, 선제 공격으로 아군 체력이 50%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공격이 3,992이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 있는 녀석부터 한 번에 다 죽여주시고요. 오케이. 이 녀석을 또못 잡으면은, 또 체력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리기 때문에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팔가로 피사기 하나만 더 쓸게요. 어차피 트라팔가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기속성을 좀더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 자,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얘 잡아볼게요. 오케이, 깔끔하게 잘 잡았습니다. 이제 보스전 간포를 만났습니다. 암플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좀 높아요. 7,992. 아주 높죠. 근데 이제 3턴에 한 번씩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시작을 할때 방어력을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좋은 게 우리는 이제 써니오가 있다는 거예요. 써니오. 방어력을 올리면 뭐예요? 써니오가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 짜자 다 죽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라페가루와 아포를 사용을 하면은 모든 슬롯을 기속성 슬롯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아유, 자, 됐고요. 자, 아포까지 사용을 하면은 모든 슬롯이 기속성 슬롯이 됩니다. 여기서 더블 핑거까지 필살기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기속성 공격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아유, 그레이트를 많이 해서 어쩌나 했어요. 어쩌나 했어. 자, 여기서 슬롯을 또 변환시키는데, 여기서 원래는 첫 번째 살짝 때리고 여기서 사실 바꾸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그레이트를 많이 할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